들어갔어요.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빼게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하나, 둘, 셋, 좌측에 하나, 둘, 셋, 여섯 개, 앞쪽에 해서 한 일곱 개, 여덟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열풍 게임 머만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은요, 여기 뿌리, 이렇게 가르마 펌처럼 뿌리를 살려서 내려오면서 여기다 에스컬을 할 거예요. 그런데 1차적으로 모발 진단을 위해서 제가 아쿠아플라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곱슬기도 있으면서 발수성 모발이에요. 발수성.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전처리 없이 C1, 피카의 C1이죠. C1에다 아쿠아플라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바로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자, 피카의 장점이겠죠. 전처리 없이 바로 연화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C1을 도포합니다. 네. 자, 요렇게. 네. 자, 요렇게 해서 열처리 10분 하고요.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열처리 10분 하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많이 늘어나죠? 네, 두 배 이상 늘어납니다. 이게 발수성 모발이에요. 자, 이럴 땐 피카의 C1 pH 9.5짜리로 제가 지금부터 미친 연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파워하고 오일을 제가 이렇게 믹스했어요. 그래서 잘 저어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도포하시고요. 자, 이렇게 도포하신 다음에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이렇게 쭉 살포시 네, 이렇게 해서 걷어내주시고요. 다시 한번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 또 팁을 드리자면 제가 웨이브를 걸어야 되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는 조금 두껍게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느낌이 통통하면서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반짝반짝 윤기가 많이 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피카의 미친 연화예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5분 방치한 후에 샴푸 깨끗이 헹구고 나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샴푸실에서 트리플 연화라고 해서 담수 연화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또 리페어 크린이라고 해서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제가 크린까지 다 했고요. 자, 우리 깊은 연화 울구나미석입니다. 굉장히 잘 썼죠. 연화 잘 된 거예요.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고객님요, 가르마 펌식으로 이렇게 해서 뿌리를 살릴 거예요. 그래서 자, 길게 슬라이스를 길게 떠주시고요. 자, 그대로 두피에서 90도 각도예요. 자, 13mm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분 건조 하시고요. 45도에서 하나, 둘, 셋, 살짝 됐죠?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빼기 해도 뿌리는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근데 피카의 장점이죠? 더블로 뿌리 살리기 16mm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옆으로 빼기. 자, 어때요? 뿌리 굉장히 많이 살죠? 또 우측에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슬라이스를 얇게 해서 길게 뜨세요. 네, 이렇게 해서 자, 13mm 그대로 판넬 그대로 들어가셔서 자, 수분 건조하시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빼시는 거예요. 그래도 뿌리는 굉장히 많이 살겠죠? 네, 자, 16mm 그대로 굽혀낼 그대로 16mm로 피카는 이렇게 그 더블로 뿌리 살리는 게 굉장히 유명해요. 굉장히 잘 살고요. 또 자연스럽게 굉장히 잘 살면서 예뻐요. 자, 이렇게 빼겠습니다. 어때요? 예쁘죠? 계속해서 진행. 자, 우리 고객님 보시면은요, 두상이
작아요. 그래서 제가 두 판넬로 나눠서 시작할게요. 자, 첫 판넬은 자 19mm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자, 이렇게 수분 건조 하시고요. 자, 여기서 한 뜸 정도만. 네. 자, 이렇게 해서 변화가 잘 되면 이렇게 네 그냥 와인딩이 쉬워요. 자, 이 상태에서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자, 끝이 다 들어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좌측에 첫 번째 판넬 여기도 자 수분 건조 하시고요. 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쉽죠? 이렇게 그냥 두루루루 이렇게 마시면 되겠습니다. 와인딩이 쉽죠?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네, 덮개 아이롱이 있어서 굉장히 편하게 제가 아이롱을 롱머리도 쉽고 빠르게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윤기 쫙 올라오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빨리 펼쳐서 수분이 건조되도록. 예, 핏감 아이롱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 면적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네, 우측에 두 번째 판넬입니다. 자, 우측에 두 번째 판넬은 제가 22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수분 건조 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한 뜸 정도만 건조가 되고 나면 자, 어때요? 그냥 이렇게 수루루루 하고 올라오죠? 네, 천천히 네, 이렇게 네, 두 바퀴가 됐던 세 바퀴가 됐던 천천히 이렇게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분 건조 하시면서 자, 끝이 이제 디스커넥션을 치다 보니까 끝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요. 그럴 때는 이렇게 2초씩만 뜸을 들이쉬면서 와인딩 하시면 빠지는 게 없어요.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짜잔! 연예인 덮개. 피카의 효자 매뉴얼이죠. 덮개 아이롱을 덮으시면 뭐든지 컬이 탄력 있게 잘 나옵니다. 자, 이렇게. 자, 쫙, 쫙.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돌돌. 자, 다시 한번 쫙, 쫙. 벌써 다 됐네요. 네. 펼치겠습니다. 내 앞으로 놓으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두 번째 판넬이에요. 자, 이렇게 하시고 수분 건조 하셨죠? 자, 이 상태에서 네,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한 뜸 정도 수분이 건조가 되면 자, 이렇게 천천히 네, 천천히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빠지는 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이제 다 들어갔어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시고 네. 자, 이렇게 이렇게 다시 한번 잡을까요? 건강해요, 머리가. 그래서 좋습니다. 자, 윤기도 많이 나네요, 그죠? 자,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래서 수분이 건조될 때까지 조금만 이렇게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판넬 넘어. 우측에 세 번째 판넬인데요. 우측에 마지막 판넬 같아요. 자, 수분 건조 하시고요. 피카는 봉이 길다 보니까, 예, 네, 그냥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 판넬인데, 그냥 와인딩 끝났어요. 벌써. 네. 자, 천천히, 천천히. 네,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자, 덮개 아이롱 덮어주시고 하나, 둘, 셋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천천히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자, 이렇게 싹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네, 싹 다려주시는 거예요. 오른쪽 벌써 세 개로 해서 제가 와인딩 끝냈거든요. 우리 보통 일반 아이롱 가지고는 조금 힘들겠죠. 저희 피카는 가능합니다. 네, 좌측에 세 번째 판넬입니다.
세 번째 판넬도 자 이렇게 수분 건조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끝까지 그냥 끝까지 하시면 네 자 다 들어갔어요.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자 두 바퀴 돌리셨죠? 그 다음에 수분 건조 하시고요. 다시 한번 자 이렇게 쫙 다려주세요. 한번 더 다려볼까요? 네 이렇게 네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빼게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하나 둘 셋 좌측에 하나 둘 셋 여섯 개 앞쪽에 해서 한 일곱 개 여덟 개를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 하고요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리페어 클리닉까지 전부 다 했어요. 자 보시면 어때요? 굉장히 22mm, 19mm 하고 22mm로 와인딩 했는데 굉장히 탄력 있게 잘 걸렸죠. 또 보시면 네, 뿌리도 이렇게 잘 살았어요. 보이시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거의 다 건조가 된 것 같습니다. 또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쁘죠? 네. 자, 앞에서부터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겠어요? 약간. 네. 예쁘죠? 네. 이렇게 해서 또 예쁜 사진 찍어서 올릴게요. 뿌리도 굉장히 많이 살아있습니다. 네. 예쁜 사진 찍겠습니다.